먹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나요? 오리탕. 오리 삼계탕. 아 오리 삼계탕. 네. 오리 삼계탕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건 없어요? 막 이렇게 오리로 만든 뭐 양념찜 같은 거? 양념찜? 아 그러면은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남편도 먹을 수 있는 오리 갈비찜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약간 달달하면서. 네. 달달하면서도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갈비찜 좀 할 수 있어요? 네, 갈비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그럼 바로 갈까요 그걸로? 언니 나 그거 좋은데? 우리 갈비찜 좋아요? 네. 좋아요? 오갈비. 그런데 오늘 갖고 오신 이거 물 올려놓을까? 기사비 보고 하라 그래. 그럼 캐빈이 네. 좋아. 그래. 이래. 봐, 이거 와서 언니 양파 다듬어 봐. 일부러 눈 맵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거를 다 할 수 알아야지 진짜 주방장이 되는 거거든? 내 옛날 파트너 일라였잖아. 일라 이런 거 잘했어. 너도 잘해야 돼. 알았어? 엄마! 물 끓어요. 오케이, 기섭이 가서 빨리 굽고 넣어. 기섭아! 집에. 어디서 본 건 있어갖고 내가 좀 어디서 봤다. 내가 공부 좀 했다 내가. 왜? 내가 열심히 하려고 내가 공부 좀 했다. 왜? 칼을 그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해서 쭉쭉. 그렇지. 손이 너는 음식하기 손이 안 생겼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놓쳐야 되는데. 보고 싶어 엄마. 뭐하러 가시는 거야 지금 엄마? 태빈이 이거 오리 볶는 거 할 줄 알아? 응. 볶는 걸 잘하지. 프라이팬이 달궈진 다음에 그다음에 고기를 넣어. 프라이팬이 달궈지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너 할 거 없어? 어? 어, 나 할 거 뭐 물 끓이고 있어 뭐. 땡겨주세요 앞으로. 짝짝. 오, 잘하는데. 오, 이거는, 이건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앞에 쫙. 와우. 아, 지금요. 야, 이거 누가 잘하나. 굉장히 어려운 사정인데, 우리 기섭이가 조금 잘하는 것 같다. 아, 왜 그래, 엄마? 아, 진짜. 어, 얼마나 집에 왔는데, 칭찬 좀 받자. 태빈, 그래도 기섭이 우리가 칭찬해줘야지. 병주고 약주고 그냥 불, 진짜 불난 집에서. 오. 이거 육하게 해야지. 다 가운데 놓고. 와, 맛있겠다. 자, 우리 와. 먹어보자. 와, 아플까? 자, 우리 그대로 다 썰어서 먹는 거야? 맛있다. 나는 원래 드셔봐. 이거 김치랑 먹어, 파스타를. 파스타에 김치가 어울려? 너무 환상이야, 너무 환상. 우리 엄마 원래 파스타랑 김치 약간 좀 느끼하잖아. 근데 진짜요? 김치를 먹으면 완전 산뜻한 거야. 미국에서도 그렇게 드셨어. 아, 진짜? 완전 묵은지. 김치를 먹어봐. 괜찮다, 야. 얘나, 누나! 아까 사진에서. 얘나가 또 맛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맛을 얘한테 맛있게 먹으면 어떨까요? 진짜 맛있다. 야. 김치도 하나 먹어볼까요? 김치도 맛있어. 얘네들이 좀 새로운 거를 해봐야 되거든. 맛있다. 김치 맛있어? 네. 맛있게, 누나 맛있다. 맛있어. Everyone, this is spaghetti with duck and kimchi. Happy!
사장님 비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오리 오리 손 오리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과 키위 배 이건 진짜 맵기도 매콤하면서 더 단맛이 여기에 또 하나 청주 달달한 맛의 비법은 과일이었고 냄새가 그 오리 특유의 냄새를 없애는 거는 바로 청주였어 청주 그 다음 이제 오리를 넣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벌써 맛있는 게 보인다 벌써 보기 봐야 돼 또 아까 엄청 먹고 왔는데 와 대박 대박이다 그냥 이렇게 오리 주물럭으로만 가면은 좀 뭔가 너무 흔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거 없을까요? 아 좀 그런 거 좀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뭐 획기적인 거라면 단호박에 안에다가 오리를 넣어가지고 아 오리 주물럭을 네. 오리 주물럭이 약간 좀 매콤하지만 그 단호박에 같이 달달한 그리고 이제 단호박 색깔 대박이다. 색깔이 이제 되게 밝잖아요. 아, 대박이다. 저희 꼭 이기겠습니다. 네. 스승님. 화이팅! 그럼 우리 화이팅하고 얼른 빨리 대결하러 가야죠. 수현! 이날! 화이팅! 선생님도 화이팅! 자,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우리 고기 같은 경우에는 갈비찜 하기에는 알맞지 않은 고기예요. 이거는 주물럭이라든가 아니면 볶음 아니면 로스로 구워 먹기 좋은 고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갈비찜을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양념을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양파의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그렇지만 너무 작지 않게 이걸 어떻게 써냐면 네. 너무 크지 않게 하지만 너무 작지도 않게 적당한 크기로 크지 않게 네. 작지도 않게 네. 바늘 화 그렇죠 잘했어요 와 잘했어요. 잘한다 설거지만 한 대를 야 이 그리고 당근을 썰 때는 얘는 한 2에서 3cm 정도로 원형으로 썰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왜 여기를 이렇게 잘라줄까요? 수치는 거죠 먹고 머리에 수치는 거 다칠까봐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얘가 볶아질 때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여기가 각져 있으면 이게 부서져요 그래서 부서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동원 씨가 이걸 한번 해볼까요? 도와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잘라주시고요 무서워 다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치면 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치면 지는 거예요 네 다치면 지는 거니까 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표고버섯이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잘했는데 이렇게 너무 크게 썰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버섯 썰기를 해주시면 더 좋아요 간장하고 설탕은요 2:1 비율이에요 반절 청주도 2큰술을 넣어주고 고집은 3큰술 미안한데요? 왜요? 삼다 형이 3시간 만에 데코해도 이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올 수 있어요. 진짜. 오, 야, 진짜. 너 무셨어. 오, 완전 맛있어. 맛있죠? 자, 양념 간만 맞으면 네, 음식은 정말 맛있을 수 있어요. 와,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와, 진짜 맛있다. 이거 포장해도 돼요? 네, 가져가도 돼요. 저희 팀 이름이 알기동. 알기동? 뉴 알기동. 뉴 알기동? 자, 그러면 우리 뉴 알기동 화이팅. 어, 이거 어때요? 뉴 알기동 화이팅! 좋아요. 전문가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 뉴!